이번 홍성 산불이 휩쓸고 간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남았습니다. 예,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미래를 그리던 꿈도 한순간에 잃게 됐는데요. 이번 소식은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벌건 불길이 높게 치솟습니다. 커다란 화염이 나무숲을 삼키고 있습니다. 불을 끄던 굴삭기와 사람도 뜨거운 불길에 진화 작업을 포기하고 대피합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퍼져 양계장과 돼지축사, 주택 등 70여 곳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에 닭 8만여 마리와 농장 시설을 모두 잃은 양계장 주인은 허망할 뿐입니다. 말로는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고요. 이게 불이 빨리 잡혀서 이 안에 있는 닭 사체라도 좀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서 지금 닭들이 썩고 있거든요. 최 씨가 닭을 키우기 위해 충남 홍성군에 자리를 잡은 지는 12년. 친환경으로 닭을 키우고자 매년 설비에 들인 돈이 수억입니다.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꿈을 위해 아들도 축산과에 진학시켰습니다. 산불이 양계장까지 옮겨붙었다는 말에 직원들과 불을 끄려고도 해봤지만 거센 불길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무서웠어요, 불이. 저는 진짜 살면서 이게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몸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정말로. 화염에 휩싸인 양계장을 뒤로 하고 최 씨가 간 곳은 불이 번지기 시작한 이웃집 뒷산입니다. 동네 곳곳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밤새 뛰어다닌 겁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최 씨의 이웃은 지금도 떨린다고 말합니다. 불이 막 정신없이 퍼졌는데 양계장에 자기네 닭이 그렇게 다 탔어도 우리네 불 난 거 보고서는 수화기 갖다 끄고 그 직원들 다 해가지고 다 껐어요. 이 정신없는데. 최 씨의 도움 덕에 이웃집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홍성 산불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웃을 돕는 마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